안녕하세요. 스타아플 첫 번째 식당은 임영웅이 데뷔 전부터 단골이었다던 홍대 코리아 식당입니다. 가게 밖에서부터 임영웅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찾기는 정말 쉽습니다. 가게 안에도 포스터부터 사진까지 임영웅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임영웅의 사진. 매너선 어깨동무의 V, 손아트 포즈까지 단골집이라면 빠질 수 없는 사장님과의 인증사진도 넘쳐나네요. 메뉴는 전체적으로 한식 위주입니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이 무침,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의 반찬과 함께 한상이 차려졌어요. 제가 선택한 메뉴는 닭불고기와 제육볶음.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봐볼까요? 제일 먼저 맛을 본 제육볶음. 제 기준에는 제육볶음 양념이 많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매콤달콤한 양념이 토실한 돼지고기에 잘 스며들어 맛있었습니다. 홍대 코리아 식당은 메인 메뉴 외 밑반찬이 보통 5-6첩 정도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밥도둑인 반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 먹은 것처럼 푸짐하게 먹은 날이었네요. 오후 한두 시에는 일반 손님들이 오시고 팬분들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3, 4시부터 오신다고 하네요. 닭불고기는 코리아 식당에서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최애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이 가장 즐겨 먹는 메뉴가 제육볶음, 닭불고기라고 하네요. 왜 그 두 가지 메뉴를 즐겨 드시는지 납득하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팀장님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떠냐고 물어보니 선배 어머니가 해주신 것보다 맛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희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오기 전 간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도 팀장님은 제육볶음과 닭불고기가 선배 스타일이라며 밥 한 공기를 뚝딱 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사실 다이어트 중입니다.
나갈 때 보니 김치와 밑반찬들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취생인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김치와 오이무침. 다른 반찬들도 사고 싶었지만 산적 팀장님의 눈치를 보며 꼭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무명 시절부터 임영웅의 매년 생일 미역국까지 끌어줬다고 해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생일에는 못 왔지만 최근에도 종종 식사하러 찾아온다네요. 꼭 임영웅의 팬이 아니더라도 정성스러운 집밥 느낌이라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싶을 때 방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살리 카페를 가는 중입니다. 금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가는 길이 오래 걸렸습니다. 월살리 카페는 경기 남양주시 화덕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경기 북부지부 아지트로 불리는 월살리 커피는 입가판을 시작으로 임영웅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자부터 사진 굿즈까지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임영웅을 향한 사장님과 팬분들의 사랑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카페에는 달달한 디저트류도 많이 판매하고 있었어요. 조각 케이크, 와플, 베이글, 머핀부터 간단하게 집어먹기 좋은 머랭쿠키, 달고나, 눈에 띄네 쿠키들도 판매해서 음료와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임영웅 팬분들이 남기고 간 포스트잇 메모가 가득 붙어있었어요. 임영웅을 향한 애정이 물씬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임영웅을 향한 마음을 적어 붙이고 왔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